아, 이렇게 오늘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인가요? 광주에서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마침 또그 다음날 조선대 찾아서 제가 또 감사 인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때 제가 코로나 확진이 뜨는 바람에 일정이 수년되어 가지고 이제 한 열흘 가까이 지나서 이제서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제가 꼭 우리 윤석열 후보 당선되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선대 인근의 학생들과 주민들을 만나는 일정이 늦어져서 정말 죄송하고 다시 한번 그때 혹시 와 계셨던 분이 계시다면은 정말 죄송하고 오늘 또이 조선대 인근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공약한 광주에 대한 공약들 지키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이번에 정말 전에 없던 그런 지지를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호남 지역에서 특히 광주는 저희 여러 역사적인 과오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잘 나왔을 때7% 이렇게 지지를 받던 곳이었는데 이번에 12% 가까운 지지를 저희가 받고 또 동구 같은 경우에는 15%에 가까운 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진짜 이번 지방선거에도 정말 광주의 젊은 세대가 또 이제 정치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무엇보다 더 열심히 활동해서 꼭 이번에 보내주신 아주 큰 성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열심히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